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. 그러면 1조의 이익을 남겨줬던 부산 LCT 사건을 했던 부산시장들 더 어떻게 할 것입니까? 대한민국! 대전화! 새로운! 대한민국! 이장님은! 합니다!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.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소위 지대라고 말해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또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담합해서 독점을 하고 또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부를 쌓는 이런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신다는 게 진실입니다. 최근에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또 민간개발업자들의 민간 이익분을 나누어 가졌던 이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왜 공공개발을 100%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억지 주장에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.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.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. 저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대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보수 언론도 또 부패한 정치 세력들도 이제는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. IMF 환란을 일으키고 우물로를 4조 5천억의 국비를 낭비해서 유전이라고 샀던 이런 황당한 이 정권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하물며 5,503억이라는 확정이익을 확보해서 대장동 개발하는 사업을 배임으로 논란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1조의 이익을 남겨줬던 부산 LCT 사건을 했던 부산시장들 더 어떻게 할 것입니까?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양평군수 당시에 윤석열 후보 최모 장모의 그러한 불법적인 개발을 방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? 국민의힘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. 저희들은 확실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일 정책의청을 통해서 입법 발의, 당론의 입법 발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. 보수 언론은 야당은 더 이상 왜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그러한 논리로 이번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